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일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만의 구원받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응축된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발산함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시간은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제는 잊은 것이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의 다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죽기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 나만의 간증을 만들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만의 간증을 만들라. 왜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을 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는 관심 안 갖습니다. 나하고 아주 부딪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관심을 많이 갖죠. 왜?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의 문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고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을 바꾸는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한 거죠.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대체 너도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되었길래 너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못했을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질적으로 따진다면 상위 1%, 상위 아니 0.1%에 해당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른 구원론을 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만 개의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알잖아요. 여러 교회 다녀보서 알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질적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나 위에 다른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못 나오겠느냐? 전도하는 게 두려웠던지 할 말 내가 전도를 하면 무시를 당했던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내가 그에게 뭐 전할 것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에게 씨알이 안 믿길 것 같았는지 자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야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은 질적으로만 해도 안 되고요. 양적으로만 해도 안 돼요. 질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성장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이 해야 될 일이지만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왜 양적인 성장이 더디가나?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나?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전도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은 뭐냐?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아주 나쁜 상황이었어요. 예수 전하면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황인데도 전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을 얻어요. 설교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설교가 설명을 이런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이랬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또두 번째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은뱅이 하나 있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 하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나이는 40세. 결혼하지 않은 총각. 누군가가 아침이 되면 거기다가 띠모다 갖다 놨겠죠, 이렇게. 응? 들어서 자우지간 뭐 어디다 미역국에 실어 왔든지 어버 왔든지 자우지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가요. 그일 하는 일은 뭐냐? 구걸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한푼 줍시오, 한푼 줍시오. 40년 얼마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10살 때부터 했으면 30년을 했을 것이고, 20살 때 했으면은 20년을 거기에 샜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문 앞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두 번, 적어도 두 번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다니까요.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어떻게 왜 아니 얼마 전에 고장이 났다가 고쳤다는데 부모님이 얘기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다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못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너 대체 뭔 일로 걸어 다니게 됐냐 어떻게 걸어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그 누구냐? 저 사람들이요. 베드로야,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세웠거든요. 어째서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 고쳐도 할수 없잖아요. 그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놈을 당신은 다시 주저앉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두 번째 사건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두 번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그냥 막 뛰어다니는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5,000명이.
근데 그때 상황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예수는 지금 나사렛 이단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상한 이단이 하나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건 적합한 비유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여러 예수 믿는 있는데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신천 울타리 전혀 아니고 완전 이단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들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런 이단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는 신천지를 뭐못 살게 굳이는 할 수는 없어요. 신천지를 이단이라도.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은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테반을 때려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3천명, 5천명이 달라들었다는 말이죠. 대체 뭔 일로 이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을까? 살펴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좀 신학적인 또는 뭐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강림 사건하고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표적과 기사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전에는 예수님만 했거든요. 그전에 그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했다고요? 예수님만 한 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는 것을 현장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결국에 성령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있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33년의 반이잖아요. 그중에서 공생애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생애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요? 어떻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냐?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 나사로 썩어서 국물이 흘러가 있어서 나흘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요?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38년을 누워 있어봐요. 몇 년만 누워 있어도 욕창이 생겨서 썩어서 죽어요.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니까. 자기 들 것을 들고. 나면서 소경된 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 신라 모세가 씹어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특히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미워했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니까. 저는 죄인이야, 저는 죄인이야. 저 사람 말을 듣지 마. 그래도 그 소경이 말했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말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더니 난 눈을 뜬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주둥아리 닥치라고 막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예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없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이건 이 40세 먹은 요 나면서 안진병단을 고친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안진병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갈 문제는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유사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나. 나는 천국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자가 있는데 지체 장애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동탄명성교회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데를 하나 고쳤다 그러면은 주변에 안진병이 많이 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제가 보더라도요 오늘날에 이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적어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에게 관계된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니네나 천국 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영생 극락이 있고 다른 데서도 뭐 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왜? 그 문제하고 나의 삶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내 삶의 문제하고 연결된 것이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렇게 그걸 해결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해결을 받았는데 라고 관심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면 자기가 체험했든지 자기가 직접 체험했든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걸 봤든지 그냥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은 생명 얻고요. 예수님은 천국 갖는다.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죄사함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뭐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니네들이 나 잘 믿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 강림하고 이 40세 안진병이가 걸어다닌 사건은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기적. 불신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보면 깜짝 놀라는 그들의 삶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들이 관심 갖는 문제다. 어떻게 성령 강림을 해봅시다. 성령 강림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예를 하느냐. 우리가 배우지 않는 말을 너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하려면 불신자들도 호기심이 땡기는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해주면 어 그게 진짜 있어? 어 그게 그리고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와서 진짜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으로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천국을 알아서 천국 가겠죠. 그래서 아 이 전도의 방법이 우리부터 경험을 해야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칼을 들이대면 모른다 그래요. 그 내가 경험하는데 주둥아리 닥쳐. 그래도 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꼬치샤인데 위증을 내가 할 수는 없고 율법에도 위증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사실이잖아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다고요. 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3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천국이 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때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별로 그 사람에게 호응력이 없어요. 그 말은. 왜? 객관적인 아니 그냥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고 누가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지 몇 번 얘기하면은 그래 안 믿으라 믿지 마라 이래 이런 것이지 자기가 만약에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천국 가 진짜 천국 가봤어? 가봤다 어떻게 생겼어? 이러더라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그 사람은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 안 가봤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알아요? 당신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래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먹히려면은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과 얘기하니까 비판해.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근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아니, 내가 천국 보고 왔다는데 이렇다는데 누가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 사람 경험이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경험을 해야 아무도 나에게 반박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내가 경험했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왜 너도 천국 가봐.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면은 못 간 그가 잘못이지. 내가 갔다 온 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의 간증을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왜 제가 이 목사가 돼서 강력하게 하겠어요? 저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저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전 디스크에 세상 의학으로는 걸어다닐 수 없는 환자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MRI에 보내줄 수 있어. 두 번 다 찍은 거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객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의 간증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남의 간증을 듣고 사모를 하시고 아 나도 그 간증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간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제3자야. 남이 그걸 경험했대. 남이 천국 가봤고 남이 뭐 해봤대. 남이 뭐 했대. 남이 병 나았대. 남이 무슨 기적적 치유가 있었대. 남이 어떻게 되었대. 남이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남이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었대요. 그건 제3자예요. 제3자는 목에 칼 들으면
뭐 밀더라 밀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면 칼 들어도 사실이요. 사실이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칼 들어도 사실이야. 내가 경험한 것을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지가 경험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칼이 들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알았어. 내 얘기 안 할게. 너 그러면 네 모임, 너 맨날 예수 그런 네가 경험했다는 거 예수 그걸 하려면 너 이 모임이 나오지 마. 알았어.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경험하면 이 거품을 우리가 야 내가 이랬더라. 야,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자기가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동안에 왜 전도 못했느냐. 나만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간증이 없어. 그러니 뭔 힘이 있겠어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변화의 체험이 있든지 외적인 어떤 나타나는 표정이 있든지 방언을 말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증가하기 어려워요. 이제 오늘 새벽기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했는가? 불신자들도 혹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영적인 거 안 믿어요. 맨날 얘기해봤자 쓸데없어요, 그거다. 왜? 관심 없거든. 그들의 삶에 실제 부딪히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은, 아 그래? 나도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겠네. 네가 그랬던데 알거든. 너 우울증으로 약 처먹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대. 어떻게 하든 경험해가지고 이 벗어나가지고 지금 활기차게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환해졌어요. 너 왜 그러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자기가 경험해야 그 얘기를 하면은 아 우울증 걸려도 예수 믿으면 나은 모양이구나. 우울증만이 아니야. 한번 와봐라. 그래야 무시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만의 간증 남의 간증 갖고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남의 간증도 왜 그거 보면 도전하게 돼가지만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전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욕심내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간증을 만들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만의 간증이 올해 안에 부활절 안에 맥주 감사주일 안에 추수 감사주일 안에 성탄절 안에 꼭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왜 양적인 성장 전도를 못하는지 오늘 근본적인 물음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도 아 그럴 수 있는가 아 나도 그러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들도 나만의 간증을 만들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